아이, 안녕하세요. 모세스 기현입니다. 체크인합니다. 오늘 인사법이 조금 특이하네요. 아, 얘가 자꾸 움직여가지고. 뭐라는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몬스터엑스 IM 심야애들 호스트입니다. 아, 오늘 바깥 공기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네. 아까 저희가 또 이제 미팅을 하러 회사를 가는데 후드 하나 입고 갔다가 저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요? 네. 전 왜 이렇게 덥던지. 어떻게 마음속이 좀 핫했어요? 심야애들 덕분이죠. 자, 좋아. 여러분, 아무리 멋부리고 싶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도록 합시다. 그럼 심야애들 시작할게요. 지금 날씨가 꽤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요. 혹시 밖에 계신 분 있을까요? 밖에서 보시다가 손 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네이버 나우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 손으로 들고 그러니까 있는 게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안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게스트 분들을 보면은 꼭 화면으로 또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도 심야 아이돌에서 네. 대학교 연합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아까부터 우리 정말 엄청난 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어떤 분들인지 어떤 친구들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네, 화양대학교 경영학과 도혜석입니다. 아, 예. 에,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 들어오세요. 네. 뭐 보면서 생각 감사합니다. 어우. 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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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양대학교 네 마음을 훔칠 거야. 호! 김현두입니다. 예, 들어오세요. 네. 엄청 대범하신 분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하양대학교 경영학과 세희 회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린대학교 지현우 역할을 했던 배우 강유주라고 합니다. 잘 놀러 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댓글창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네. 다들 앉으셨으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원필 씨부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심야 아이돌. 진짜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희 하식이 옛날에 네. 하셨다고. 대전했네요. 네. 아, 그랬었죠. 뭐 몇 년 전인데. 네. 그때 진짜 엄청났었거든요. 엄청났었어요. 엉망진창. 네, 아직 시스템 구축이 좀 덜 된. 네, 그때 네, 완전 오디오 쇼로 할 때. 네, 네. 그때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예.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와 보니까 여기 또 처음 와 보는 스튜디오거든요.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 네. 발전한 것 네, 같아서 네. 역시 네이버 나우. 네, 알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이 아이돌들만 올 수 있는 자리에 끼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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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심야 아이돌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강유리. 네, 안녕하세요. 배우 강유리라고 합니다. 뭐, 은재 배우 말씀대로 말 그대로 아이돌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 오늘 굉장히 핫한 핑크를. 핫핑크. 네, 네, 핫핑크. 튀고 싶었어요. 그걸 주인공입니다. 예. 지금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강렬해요, 강렬해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심야 아이돌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세요. 어제는 저희 그 락밴드. 아, 네. 어제 락밴드. 예, 네, 예. 봤어요, 저. 아, 그래, 진짜? 봤어요, 본방송으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공부하셨구나. 아까 저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심돌대학교. 네 마음속 무단침입학과. 네, 학과예요. 예. 저희는 예, 무단침입학과 전공인데 다들 전공이 예,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그
무식갱이냐. 그 경영학과. 네, 경영학과. 네. 입니다. 아, 아, 경영학과 멋있어요. 네. MBA. What? Oh, oh, sorry. Oh, what? Oh, what? Yeah. All right. Okay, okay. 아, okay, 아 right. 그럼 책도. 아, 예, 예, 그럼요. 아, 책도. 이것도 예,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아, 예. 생각보다 아까 진짜로 무게가. 예. 예. 어. 있네요. 이거 좀 무게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 뭐라 해야 되지? 어, 좀 예측할 수 없는 무게였어요. 아, 네, 네, 네. 항상 갖고 다니시는. 예, 그럼요. 아, 예, 예. 예, 항상 이거 끼고 다니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은재님 아까 전공이. 네, 저는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은데. 네. 아, 아까 전공이요? 뭐라 했죠? 들어오실 때 아, 네. 한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마음을 훔칠 거야 학과라고 했어요. 아, 네 마음을 훔칠 거야. 아, 죄송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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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감사하죠. 네. 너무 좋아요. 아 귀엽습니다. 네. 귀엽다고 하시네요. 저는 경영학과입니다. 그럼 같이? 네 같은 학과예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경영학과예요. 맞아요. 네, 네 같은 학과예요. 네. 강윤님. 네. 네. 핫핑크. 저만 학교가 다르고요. 네. 네. 네, 저는 호텔 조리학과. 아, 호텔 조리학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호텔 조리학과. 평소 요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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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원래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오네요. 네, 네. 뭔가 좀 구수하신 느낌 좀 나네요.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 이 학과실에서 이것저것 해볼 건데 우선 네. 문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라 이거 소개되면 하트 한 번만 해줘. 네. 일단 하트. 아, 해야 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마이데이인데요. 오늘 원피리가 심야 아이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어제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아, 너무 좋아서요. 한 2016년도쯤인가 슈키라 회식했을 때요. 그때 데이식스랑 기현님이랑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는지 너무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오호. 그리고 최근에는 데키라에서 영케이랑 슈미 그리고 슈라우 바꿔 부르기도 하고 유기랑님 노래 진짜 잘하셔요. 너무 반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식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나요? 어, 16년이라 하면 네네네 네. 무려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6년 그때 전인가요? 솔직하셔야 네, 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아 그래 아, 저는 저 먼저 말할게요. 어. 저는 솔직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네, 그 장소가 다행이다. 기억이 나요. 그 저희가 그 청담에 있는 어디 고깃집에서 혹시 그때 되게 막 북적북적했어요. 네, 엄청 북적북적했어요. 아... 그때 저희 그 슈키라에 나갔던 그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아, 그럼 진짜 기억나요. 어? 오, 그러면 기억나요. 오, 너무 기억했는데 방금. 진짜 아, 기억나는 진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기현이 형 말로는 기현이 네. 형도 막 그렇게 엄청 아, 그렇죠. 네. 저희도 대기실에서 했던 네,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아, 저 사진. 아, 네, 사진 있습니다. 네. 아, 오, 저기 네. 오, 저런 사진을. 뭐 그렇게 북적북적 많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요, 저게 이제 한 테이블. 아, 네, 저희 한 테이블이었고. 좋네요. 네, 네, 저희 그렇군요. 그 발코니 같은 약간 테라스 같은 거기에 저희 한 8팀 정도가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죠. 아, 진짜 그래도 네, 그래도 이렇게 만나면. 니까 그러니까. 네. 되게 좋네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우리 얼핏 많이 봤죠. 마주칠 때마다 예. 이렇게 마주치고. 저 밖에서는 멤버분들 한 두 번 정도 뵀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저는 밖에 잘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예. 저도 잘 안 나가는데 네. 그 영케이님이랑 아 영케이요. 네네네. 나중에 예. 나중에 저희 기회가 된다면 예. 기회 되면 예. 그렇습니다. 데이식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저도 예. 예. 저도 그 현우 형 아, 예. 네네네 현우 그렇죠 그렇죠. 예예예. 예. 아, 또 성격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저요? 네. 어우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분위기야 아, 이거? 아,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죠. 네, 너무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원필님을 아, 네. 제외하고 다른 분은 다 처음 뵙잖아요. 네, 그냥. 처음 보죠. 어 혹시 네 분들은 네 분들끼리 아까 대기실에서 조금 살짝 분위기가 느껴지긴 했는데 많이 친하시죠? 어 굉장히 친합니다. 네. 야, 아, 맞습니까? 제일 가식덩어리구나. 아,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짝 뜸이 있긴 했는데. 네, 저희가 아, 진짜 친해요. 그렇죠. 네, 네 엄청 친해 보였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럼 여기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제일 긴장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은재 언니. 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일 긴장을 하고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생방이 처음이에요? 네. 아, 지금 약간 생방송이 처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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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오늘 긴장 좀 푸실 수 있도록 네. 제일 많이 질문을 드리도록 너무 좋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긴장 푸실 수 있게 귀여운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 화면 봐주시면은 제가 주세요 한번 나타날 거예요. 주세요.
아, 이제 아, 애교인 거죠? 아, 타이밍 아니 애교는 아니고 이제 네네. 이제 그때 네. 비해서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네네네. 이제 개인마다 이런 효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귀엽다 귀엽다. 아 짱기 짱기. 아 네 감사합니다 맞춰드려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형 근데 어디야 나 지금 대본을 못 보겠다. 괜찮아요. 지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나오셨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드라마 우리 이제 소개를 아. 어떤 한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어떤 분이 그쵸 여기 나오신 게 강윤님 네네 정말요 네. 아, 이유가 네. 있죠 네 일단 1진행 찍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즌 1, 2 흥행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3 1진행에 반했을 때로 이제 원필이랑 혜원이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삼각관계도 있고 사각관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스토리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인 그 설정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은 사랑을 받고 시리즈를 연장하면서 그 배우의 성장기를 따라서 그쵸, 이렇게 그쵸, 스토리가 그쵸. 연장되는 네, 게 네, 진짜 네. 신기한 경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사실 이제 유리 형과 은재가 맞아요. 또 저희 본명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그 원투에서 또 이제 네. 그 이렇게 활약해줬던 거 덕분에 네네. 저희가 또 맞아요.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아 너무 밝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홍보까지 끝냈으니까 이번에 좀 더 편하게 갈 겸 여러분이 가져오신 짐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네. 예쁘게 좀 준비해 주실래요? 네. 오, 되게 크네요. 이거를 푸실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짐을 갖고 오셨으니까 저희가 누구 거 짐 하면은 네. 내 거 짐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굉장히 편한데요. 내 거 짐. 네, 내 거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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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편한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됩니다. 혀도 굴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내 거 짐 해주셔도 돼요. 아 우리 게 나오면 저 내 거 짐. 자기 짐이 나오면. 아 네 자기 짐이 나오면. 알겠습니다. 또 대답만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꺼내볼까요?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게 눈에 띄네요. 오! 내 거 짐! 좋아요. 내 거 짐입니다. 아, 립밤이에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많이 건조해 바르시나요? 원래는 안 발랐었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촬영하면서 그때 되게 또 추웠 했던 적이 많아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막 입술이 계속 요즘에 마르더라고요. 너무 춥죠. 네, 그래서 말라가지고 사실 잘 안 쓰는데 네네. 그때 한번 이제 촬영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입술이 말라가지고. 근데 혹시 지금 화장품 광고 같은 게 걸려 있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걸렸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빌어서 살짝 한번 살짝 이렇게 막 바르는 신용 살짝 아 그래요? 네. 오, 살짝 한번 alright. 오케이. 아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네. 우리 그 새싹 그거 한번 혹시 모르니까요. 줄까요? 새싹 CG. 혹시 모르니까 예. 가능성을 그래요. 잠깐만. 내 입술을 위해서 바를 거야. 오늘은 꼭 촉촉해질 거야. 촉촉한 내 입술. 보고 있니? 촉촉한 내 입술. 아, 좋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좋습니다. 감사해요. 땀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네. 아, 챙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귀가 네, 굉장히 귀가 지금 터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가 엄청 빨개요. 그렇네요. 조금 워터? 오래? 아, 예. 땡큐. 빨리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죠. 아우, 요. 누구 거지? 내 거지. 아, 내 거지. 은재님. 사실 이건 하나 더 있군요. 겨울에 너무 필요하죠. 아, 네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네. 촬영장이 많이 춥죠? 네, 제가 사실 원필 오빠랑 저녁 네. 촬영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네네. 진짜 너무 추웠어요. 그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였는데, 네네네. 일교차가 네 너무 커서 또 할 때는 또 새벽까지 또 네 가고. 새벽까지 네네. 하고 맞아요. 그때 진짜 많이 추웠는데 이게 진짜 추웠죠. 네, 오빠가 이제 핫팩도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스태프분들도 네. 핫팩 가지고 있으면서 막 나눠주시고 저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네네네. 나눌 그때 몇 개 챙겨놓을 걸 그랬어. 계속 아 전 괜찮아요. 네 맨날 괜찮다고. 저 괜찮아. 저 괜찮아. 네 괜찮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촬영 끝나고 그럴 때. 네. 감각이 없어요. 손에 감각이 없어요.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추위는 달아나도 마음이 따뜻해. 아유.
와 멘트 봐 너무 좋아 우리 강유리 표정이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꿈이 온 것 같아 사실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네 인공 눈물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시즌 1, 2 찍을 때 이제 촬영이 10시간 이상 넘어가면은 아이고 이게 눈이 잘 안 떠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렌즈 때문인가 하고 제가 라식 수술도 했는데. 어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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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라식. 어? 아 죄송. 어, 저도 스마일 라식. 어, 저도 스마일 라식. 제가 사실 충돌해서 저도, 저 스마일 라식입니다. 어, 혹시 강강 어디 어? 맞을 걸? 그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 검사실 이렇게 크게 그 따로 이렇게 병원 얘기한다고. 아 처음으로 지금 제가 심돌 나와서 라식 얘기를 열 번 넘게 했는데. 아 진짜로요? 처음 라식 친구를 만났네. 네. 아, 어, 조금 할인 좀. 아, 예. 아, 저희도. 예. 아, 지금 네. 너무 기뻐요. 네. 제가 항상 추천하고 다녔거든요. 좋지 않아요, 저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진짜 추천 많이. 마이크를. 저도 추천 진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네. 본의 아니게 홍보가 되어버렸는데. 네. 아, 근데 진짜 이거 장난이 아니라 저도 네.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저희도 이제 뭐 아이돌.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저희도 이제 새벽에 뭐 산옥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눈이 너무 심하게 건조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맞아요. 이제 렌즈를 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라식인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거기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추천드린다고 저도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네.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신폭신한 이 담요 누구 거지? 내 거짐. 혜원님 거. 혜원님 거. 제 거입니다. 촬영장이 거의 뭐 이 정도면 많이 추웠었나 봐요. 그때 한창 추워질 때였어요. 맞아요. 한창 추워지기 시작할 때. 네, 그때 엄청 네네네. 추웠을 때가 있었는데. 어, 이 담요 위베벨. 맞아요. 제가 이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여기 나왔었어요. 어?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 곰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 만화에 나왔었어요 저희가. 어, 진짜요? 네, 우와, 네네. 진짜요? 저희 그 캐릭터를 제작해 주셔가지고 한 회가 저희 회 네, 한 회로 끝나긴 했었을 텐데 네. 봐야겠다 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찾아봐야 돼요. 네, 진짜 알겠죠? 진짜로 진짜로, 아, 네, 진짜로 찾아봐 주세요. 지금도 실제로 쓰고 계시는 네, 건가요? 네, 이거 쓰고 오늘 차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아, 네. 정말 자주 썼어. 그쵸. 아, 자주 오셨어요? 매번. 아니 계속 지금 뭐 핫팩, 담요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정말 많이 추웠나 보다. 추웠긴.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추웠었어요. 원필님 땀 흘리셨어요. 아니 원필님 휴지 너무 더워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혹시 밖에 휴지 한 장 있으시면 너무 더웠습니다. 네. 아, 춥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혼자 땀 흘리시고 아까 분명히 네. 어, 다들 이제 어, 안 더울까요? 했는데 아, 뭐 지금 또 괜찮은데요? 하다가 이따 수고했 다 마치고 네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할 때 뭐 땀 범벅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네네 예, 전혀 아니고 지금 벌써부터 땀 나고 있네요. 아 혼자서 지금 외투를 입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벗으셔도 돼요. 예, 예. 떡볶이 코트. 저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떡볶이 아, 좋아하세요? 아, 예, 아, 저희, 예, 혹시 떡볶이 좋아해요? 예? 떡볶이 좋아해요? 저 떡볶이 코트도 잘 안 입어가지고 아, 아, 떡볶이 좋아합니까? 아니 아니 고마워요 이런 말 받아주세요. 아 진짜? 네,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죠?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네, 넘어가세요. 너무 지금 예예 여기 아 저 좀 말아주세요. 더 부끄럽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구 쓰지 말아요. 다음 거 보세요. 아 다음 거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제가 듣고 싶어요. 우리 강윤님 스타일대로 누구까지? 내 거지. 좋아요. 아 좋습니다. 내 거지. 이게 무슨 스프레이죠? 아 프로폴리스인데요. 아 목에 뿌리네요. 네, 네. 원래 제가 성대가 좀 진짜 약한 편이어가지고 네네네. 결절도 한번 온 적도 있고 해서 아. 뭐 수술은 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네네. 장시간 촬영을 하거나 대사량이 좀 많거나 소리를 지르면 바로 목소리가 쉬어요. 아. 네. 또 겨울에 또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항상 제가 촬영 때마다 달고 사는 확실히 도움이 되던가요? 일단은 벌꿀 성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코팅되는 네네.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물 먹는 것보다는 훨씬 장시간 가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목 관리 그럼 이거 말고 또 하시는 게 있어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배우분들의 그 아, 저는 도라지즙 어 비슷하네요. 네 그런 네. 거 많이 먹고 돼즙 뭐 도라지즙 네 맞아요. 뭐 전혀 안 먹어요. 아 전혀 안 네. 먹어요? 돼즙은 맛있어서 먹긴 하는데 아 돼즙 맛있죠. 네. 다 닦으셨어요? 아, 저 어르신. 아, 네, 이렇게 우리 배우분들의 짐을 소지품들을 네, 한번 소지품들을 알아보는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 다
다들 처음부터 친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두 분은 이제 시리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친해졌을 것 같긴 한데 서로의 첫인상 같은 게 어땠어요?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첫인상 여기서 한번 말해볼까요? 그렇죠. 아, 네. 사실 잘 안 하죠. 네. 첫인상? 우리 원필님의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하다. 되게 안 듣고 있을게요 그럼. 들린다고 안 들려요 지금? 이력 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원필 오빠는 뭔가 되게 처음부터 친근했지 않아요? 아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오빠를 제가 같이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네네네네네. 정말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딱 뵀을 때 너무 되게 매너도 좋으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그 네. 정도 기억이 나요. 어, 지금 땀 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아, 네. 네네네. 고마워요. 저는 처음 볼 때 진짜 완전 끼쟁이구나. 아 진짜요? 오피님이? 아 정말 사람하고 대화를 초면에 하는데 네네. 눈을 한 번을 안 피하고 지그시 보면서 계속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네. 어우 되게 끝에가 되게 반지 나왔는데 약간 부담스럽다. 아니, 되게 부담스럽고 네. 그러다가 어 얘는 뭐지? 이랬는데 점점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아. 사람 눈을 봐야 되거든요. 얘기할 때.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매너가 좋다 생각했어요. 어디요? 아, 되게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게 네. 그 어떤 감사합니다. 분들이 있는 거죠? 아, 얘기할 때 재밌으시네. 어떻게 얘기하길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아니 눈을 잘 안 마주치기도 하시고 원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약간 네. 약간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내 얘기가 재미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네. 되게 눈을 잘 마주치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되게 훅훅 들어요. 초면인데 어떤 갑자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하는데 어 형님 갑자기 이러고 들어와요. 아 맞아 아, 바로 형 누나가 되게 되고 되게 붙임성이 평소에 되게 좋으신가 완전 좋은 봐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INFP인데 아 노력을 하시는 거구나. 저도 A형이에요. 그래서 혈액형론자세요? 혈액형도 A형이고 네. 또 INFP라서 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 많이 가리는데 내가 노력하는 거다. 아, 그거는 아닌데 아 그거 아니에요? 노력은 아닌데 네네네. 뭔가 그냥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다 좋아 보여요. 아~ 사람들이 맞아요. 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지는데 아니 저는 그래 그랬어요. 좋은 것 같은데 어 되게 네. 그냥 일단은 첫인상만 들어서는 굉장히 눈도 되게 잘 보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네. 거기다 끼쟁이시고 훅훅 네. 들어오시고 뭐가 없는 거지? 매력쟁이에요. 그래요. 매력쟁이 예. 뭐가 그러게요. 좋겠다. 그러게. 언니도예요? 우리 은재님은? 네? 은재님의 첫인상 다른 분들이 은재 첫인상은 그님 딱 봤을 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밝았다? 밝았다? 네 그냥 딱 봤을 해맑다. 때 되게 네, 해맑게 딱 웃어줬던 것 같아요. 맞아 아마 다 해맑게 대해주지 않았을까.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아 저는 사실 형 꽤 오래 봤던 거예요. 지금 매력 있으시다. 지금 이은재 배우를 한 4년 보고 있는데 아, 좋은 말 좀 해줘요. 좋은 말 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죠? 저 좋은 말 진짜 칭찬할 건데. 네. 아니, 처음에 진짜 연기 처음 시작했을 때 막 긴장하고 이랬던 친구가 점점 연기도 엄청 자연스럽게 잘 하기 시작하고 여유로워지면서 여유가 있더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현장에 항상 자기가 직접 뭐 과자 같은 거를 싸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아, 맞아요, 갖다 맞아요. 주고 이런 모습이 엄청 풋풋했던 친구인데 주변 아, 진짜요? 스태프분들이랑 네. 친구 대가 붙네요. 네, 시즌3가 되니까 아이고. 강제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제작을 해가지고 은재가 보면은 되게 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게 다 막 나눠주고 싶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스티커 막 좋아하니까 맞아요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나누는 그 행복 내 걸 나누는 행복. 저는 MBTI가 ENFJ인데 네네네네. 약간 인간 리트리버라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사람 좋아하고 네 아. 저는 ENFJ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네. 사기는 안 당하실 까 걱정되기는 하네요. 아, 네. 당해봤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넘어가셨군요. 방금 표정 진짜 무서웠던 거 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혜원님의 첫 인사. 저요? 혜원이는 네 딱 맨 처음 봤을 때 뭐라 해야 될까 진짜 그냥 뭔가 도도한 느낌 느낌스? 도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났었어요. 느낌스.
되게 좀 차가울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진짜 털털하더라고요. 혜원이도 그래서 좀 진짜 아 이래서 첫인상을 첫인상은 다가 아니다라는 걸 또 한번 깨달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맞아.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네. 거를 깨닫고 매력이 터지신다. 약간 그 말하시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 네. 약간 이런 소속사 특징 아니었어요? 공기 반지가 공기 반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감기 너무 좋았어요. 네. 아, 네.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은재님이 네. 오셨던 혜연님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연예계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봤던 동년배 여자 친구들 중에 제일 예뻤어요. 진짜로. 진짜로. 최고 칭찬이네요. 진짜 그 너무 예뻐서 네네. 사실. 그 대본 리딩 하기 전날도 너무 좀 떨렸어요. 그리고 같이 투샷을 잡히는데 너무 비교가 되면 어쩌나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떨렸어요. 너무 너무 예쁘시고. 근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약간 그 저기 뭐야 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옆에 차은우 씨가 서 있으면은 그 같이 투샷 잡히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데 진짜 너무 진짜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둘이 너무 훈훈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훈훈하네요. 아, 진심이에요, 진짜로. 잘생겼어요. 둘이 엄청 친하잖아요, 진짜. 잘생겼어요. 누가요? 아니에요. 강혜경님인데. 네. 원피 씨랑 좀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다가가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되게 딱 섰는데. 네. 먼저 다가와주는 스타일이에요. 오, 혜원이도 먼저 와서 말 걸고 아, 그러시구나. 너무 조용조용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네네네네네. 어느 순간 갑자기 촬영 감독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수다떨고 다들 구침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아, 정말 좀 친근한 친구다. 단지 진짜 그 첫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요. 약간 그거를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강유일님의 첫인상 기대돼요. 아, 망했다. 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유리 형은 표정이 왜 그러시죠? 아, 아니 사랑스럽게 쳐다봤는데 유리 형은 처음 봤을 때 그때가 이제 대본 리딩을 처음 할 때였나? 네네. 그때였는데 형 봤을 때 진짜 해맑게 웃어줬었거든요. 오우. 근데 네네. 저도 이거를 이제 드라마 웹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그걸 봤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원투를 좀 봤었는데 이제 그 캐릭터를 보면서 그냥 그 형을 알기 전이라서 네. 봤을 때 어떨까 그냥 진짜 그 캐릭터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네. 현호라는 그 캐릭터처럼 그렇지 않을까 했었는데 진짜 보자마자 너무 해맑게 형이 웃어줘가지고 그때 형도 너무 뭐라 해야 돼 처음 봤는데도 되게 잘 이렇게 다가와줘가지고 전 INFP예요. 되게 진짜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저도요. 예. 네. 네. 우리 강유림도 약간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신가요? 아 저는 ENTJ인데요. 네네네. 아 먼저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다가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필이가 먼저 그쵸 아까 형님 먼저 이러고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들어오니까. 네. 약간 거부도 할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다가와버리니 그러니까 먼저 가진 않지만 네. 오는 건 막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서먹함도 제일 먼저 풀렸던 친구고. 네네네. 그래서 많은 용기를 내신 거네요. 나름대로 그렇죠. 알고 약간, 있어요. 네, 그 용기가 영어가 뭐였더라. 아, 그만하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짐 풀면서 뭐 촬영장 얘기도 하고 우리 배우분들의 자세한 얘기를 알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앞에 종이가 있어요. 네, 네. 앞에 종이가 있는데 우리 배우분들이 뽑아주신 내 캐릭터의 명대사가 적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제일 기대하고 있는 코너예요. 아, 네. 제가 사실 이 사전에 대본을 받고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이 대사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네네. 가장 부담스러운 대사가 뭐였죠? 아, 다 부담스럽다. 아 그래요? 아니 톤이 되게 좋아가지고 먼저 하실래요? 아니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형님 먼저 하시죠. 저요? 예. 잘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야 이거는 긴 거 뽑혔다 그지? 아니 기대가 아니, 짧은 됩니다. 거 뽑혔어요. 아이고 참. 뭘까? 제가 연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예. 그럼 넘어가는 코너입니다. 네.
아, 안 하시고. 아 그건가요? 저 해야 되는 거. 아. 어떻게 선배로서 평가 한 번씩 해 주시나요? 아, 아니요. 아니나. 좀 자,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내가 너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 오. 그러다 내가 너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근데 진짜 잘하세요. 그래도 감정 잘 오시고. 진짜. 근데 사실 이게 대사가 짧죠. 아니 짧은데 임팩트 있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말로? 진짜 심지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오, 진짜. 오. 진짜로요? 누구 어떤 분의 대사죠? 저요. 혹시 배우분의 이게 네네.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네. 제가 차에 칠 뻔은 이거 스포인가? 아 미리 보기 나왔으니까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현호가 구해주는데 뭔가 나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잘해주냐 이 마음에. 아 약간 유죄다. 그러다 내가 진짜 유죄.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대사거든요. 네네. 진짜 유죄 인간. 폭스 폭스. 진짜 나빴어. 네. 가능하시다면. 너무 나빴어. 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하네요. 아니 뭐. 네, 네. 그냥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언니 보고 할래 나. 아, 그래? 마음이 안정. 상대 배우 옆에 있는데. 약간 좀 서운하네. 약간 조금 서운하네.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할게요. 그러다 내가 너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 야, 그대로였다. 그대로였어. 그냥 웹드라마의 그냥 맞아요. 그냥 그 장면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들었던 거 아니죠, 그거? 좋았습니다. 다음 대사. 미쳐버리겠다. 진짜. 에, 할 수 있어요. 진짜 제일 길어요. 다섯 줄이에요. 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되게 궁금하다. 핑계. 너 벌어올 수 있는 핑계. 이거 말고도 더 있어.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돌려줄 거야. 그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다 네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아니, 톤 야, 너무 좋아. 톤 진짜, 네, 톤 진짜 너무, 너무 좋아. 혹시 이거 진짜. 누구, 어떤 분의 대사죠? 제 겁니다. 어, 혹시 그 감정선이 네. 괜찮았나요? 아, 저 장면. 아, 사실은 이제 네네. 조금 좀 더 격해, 네, 격해했을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아, 아니요? 차분한. 맞아, 맞아, 왜냐면 기억나요. 이제 집 앞에서 연두랑 헤어지고 연두를 잡으려고 아이고. 이것저것 연두의 소품을 제 집에서 찾아서 네네네. 그걸 가지고 연두 집 앞에 가서 연두를 잡는 신이거든요. 그 대사입니다. 아 핑계 혹시 그렇죠? 저기 가능하시다. 이쪽 저쪽 모니터 보고 해주셔도 돼요. 아 아니요 근데 뭐 오우. 알고 있는 대사. 네네네. 어우 멋있어요. 와 이렇게 생방으로 하는 거 어렵다. 괜히 길게 했다. 혹시 조금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해야죠. 할게요. 와 떡밥 던지시네. 와. 네 하겠습니다. 아 웃지 마세요. 아, 집중. 자. 진짜 아무도 안 웃지 마요. 집중. 핑계. 너 보러 올 수 있는 핑계. 이거 말고도 더 있어. 근데 하나씩 천천히 돌려줄게. 그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다 네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야 아니 이게 그 장면이 기억난다. 생각보다 떠올라요. 되게 덤덤한데 네. 근데 긴장된다 이거. 와 다르구나. 그쵸, 그쵸. 확실히 그쵸. 배우분들의 그 연기는 확실히 다르네요. 아 충분히 잘하셨나. 아까 그 설명해 주셨던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확 알겠어요. 어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뜨거워요. 결혼해달래요 오빠. 아, 결혼해달라고. 강유리 형 결혼하셨냐고. 어, 지금 약혼 반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축하드려요. 결혼을 했냐고요? 현 씨.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자 다음. 아 이게 저희를 위한 코너인가요? 어 정신이 들어요. 재밌다. 아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읽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어 이거 좀 안 칼지게 해주면 안 돼요? 안 칼지게요? 네. 해볼게요. 네. 이제야 기억이 좀 나나봐요, 김현두 후배님. 아, 아 이거구나. 이게 누구 어떤 분 대사죠? 그게요. 누구 대사일까요? 아이고 어떤 분 대사일까요? 네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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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대사였어요.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 장면은 네. 이제 또
연두를 처음 만나고 알지 못했을 때 처음 네. 만나고 연두가 좀 그 예석이에게 네. 실수를 했어요. 정말 끔찍한 실수. 네네네. 네. 그 실수를 하고 연두는 기억을 못해요. 또 이제 술을 좀 마신 상태여서 마신 상태에서 저에게 약간 그런 실수를 했는데 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인데 자연스럽게 딱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해주세요. 아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야 기억이 좀 나나 봐요. 김연두 후배님. 오. 어 근데 이 시간에 되게 듣기 좋은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야, 일부러 더 깐 것 같은데. 아, 빨개졌어요. 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하거든요. 어, 귀 터지겠어요. 아니 근데 귀가 빨개졌어요. 저 진짜 귀 빨개져. 저는 귀가 왜 빨개지죠? 그거 듣고. 아, 저도 빨개져. 귀를 가심? 아. 네. 아. 저희 같이 귀 그러니까요. 아, 아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짧은 대사인데 확 와닿네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 제가 했던 앙칼진 감정이 아니군요. 아니,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들 마음이 따뜻하시네. 자, 빨리 끝내 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를. 아, 좀 정성스레 네. 정말 자신의 그 연기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연기 가끔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거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요. 사람은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무작정 화를 내지만 슬픈 일이 있어도 가끔은 화를 낸대요. 우는 게 싫어서. 뭐. 와우. 와우. 우는 게 싫어서. 우는 아니 게 근데 싫어서. 아 진짜 톤이 너무 좋으세요. 한 분 남으셨는데 어떤 분 대사죠? 좀 네. 밝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쵸? 되게 좀 밝게 쳤는데 네. 그때 이제 밝게 쳤어요. 네, 밝게 쳤는데. 네, 네. 이때 이거는 이제 상황이 예석 선배랑 연두가 가고 있는데 세희를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는 네네네. 전 남친 전 여친 사이니까 이제 예석 선배가 저한테 가라고 이렇게 좀 정색을 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학교 끝나고 가면서 같이 집까지 가면서 네. 예석 선배가 좀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연두는 그걸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건데요. 우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대요. 이렇게 대인배 연두 맞아요. 짠 해주세요.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네. 네 오빠를 보고 하면 네 카메라 그냥, 보고 네네 해요? 그냥 편집대로 아니요 그래요? 어디서 들은 건데요. 사람은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가끔은 화를 내지만 슬픈 일이 있어도 화를 낸대요. 우는 게 싫어서. 진짜로 이런 진짜, 좀 담담하고 그때 생각나네요. 네, 우리 진짜 추웠잖아요.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진짜 달라요. 진짜 추워서. 너무 좋아요. 네, 이쯤에서 하나 문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님이 보내주셨는데 호스트님들 기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사 꼭 배워봐주세요. 아 이거 또 보낸 적 없어. 그러니까 후회한 적도 없고. 누구 대사인가요? 이거는 네, 네. 이제 유리 형. 오, 네. 아 킬링 포인트 다 가져가시네. 네. 진짜 아, 네. 율킹. 이 대사도 아까 그분을 향한 그런 거죠. 네, 네. 잡는 약간 그런 네. 느낌. 네, 아 그쵸.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이게 원래 사실 네. 이제 사건을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로 저희가 과정이 나뉘잖아요. 네, 일단 예석이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여자를 두고 그쵸. 게임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네네.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후회한 적이 있다. 그치? 그거였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낸 적 없어. 아 후회한 적 없어. 보낸 적 없으니까였나? 보낸 적 없어. 그러니까 후회한 적도 없고. 네네네. 그렇게 대사를 치는 약간 겁니다. 말에 심지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 꽉 깨물고 찌릿하면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요? 아 그럼요. 해보셔야죠. 와 설렌다.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 게임 막 하다가
보낸 적 없어. 그러니까 후회한 적도 없고. 오, 좋았는데요? 오, 느낌이 와. 다르다. 진짜 좋았는데요? 아, 이게 지금 진짜 사실 좋았습니다. 그냥 저희 이제 게스트분들, 아이돌분들 나오시면 앞에서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뭔가 배우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창균 씨로 가볼까요? 네. 뭐 이과 깨물고 해야 된다고요? 또 너무 꽉 깨무시면 약간의 그 심지가 있는 보낸 적 없어. 그러니까 후회한 적도 없고. 이야, 진짜 목소리가 거의 이야, 진짜 배우 느낌이 진짜 나세요. 목소리 너무 찢었다. 이야, 너무 좋네요. 잘 어울리는데요, 창규 씨.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사연. 마대베베님, 원필 오빠. 평소 오빠 성격은 순하고 사근사근한 편인데 이번 드라마 속 도혜석은 도도 까칠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도혜석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혜석과 원필이 닮은 점도 있는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기현 오빠한테 너냐? 얘 남자친구가? 또 한 번만 가르쳐주세요. 아, 뭐야, 대사들이 다 미쳤네. 오늘 약간 액팅스쿨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야, 이게 나왔구나. 이거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네네네. 아, 너냐의 남자친구가. 네. 이게 어떤 대사냐면. 네네. 아, 또 그 아, 처음 만나서 연두를 처음 만나고 연두가 좀 실수를 네네, 하고 아까, 네. 네. 그 상태에서 일단 영문도 모르니까. 네네네. 근데 막 전 남자친구한테 막 전화하고 있고. 네. 있었어요. 연두가 아, 밤에 술을 먹고 술 취한 채로. 네. 네. 근데 좀 너무 걱정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게 야 얘는 뭐 어떡하냐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야 이거 참 세상이 말세다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현우가 등장해가지고 네. 저의 멱살을 잡는 거죠. 아이고 갑자기. 야, 이건 또 무슨 재밌는 상황이야 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한 잡히고 대사, 나서 한 대사인 거예요? 네, 잡히고 제가 이렇게 떨쳐내고 너냐? 아, 약간 얘 남자친구가 이거 하는 건데. 아, 이제 얘기하고 계시.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더 하면 돼. 그래서 자, 떨쳐내고 현우한테 너냐? 얘 남자친구가? 아, 이거는. 정말 힘든 대사입니다. 이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 진짜 그 제가 시즌 3에서까지 하기 싫어가지고 네네네네네. 제가 감독님하고 오랜 상의 끝에 네네네. 제가 원필이한테 넘긴 거거든요. 네네네. 대사를 이거는 오, 좋네. 이건 약간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저 몇 살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 알겠어요. 저보다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아, 살면서 몇 없는 기회인데 감사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너냐? 얘 남자친구가 이게 잠깐만. 그렇게 돼요. 너냐? 이게 진짜 그렇게 너냐? 돼요. 얘 남자 아 너냐 얘 남자친구가 너냐 얘 남자친구가 아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신 건가? 아니에요. 넘어가죠. 예. 아, 네. 넘어가요. 네 좋아요. 다음 아 다음 문자로 뭔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원필님 한 사연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 공주야 좋아했는데 네. 어, 공주야 좋아해님 안녕하세요. 이제 고3이 되어버린 슬픈 학생입니다. 어, 맨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심야 아이돌이랑 일찍이들 덕분에 일주일이 그럭저럭 버틸만 해요. 저는 대학생이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어, 바로 전공서적 들고 다니기.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자주 나갈 수는 없겠지만 어, 엄청 무거워도 꼭꼭 들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대학교 가면 진짜 언니 오빠들 같은 선배 있어요? 은재 언니, 언니 너무 좋아해요. 연두 언니, 아, I love you. 감사합니다. 공주야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아, 어, 스윗하시네요. 아, 스윗해요. 대학교 가면 진짜 언니 오빠들 같은 선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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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도 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네, 저도 네. 2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네. 저도 누군가의 선배였었으니까. 네, 아, 진짜. 네. 그럼 누군가 좋아했겠네요. 아, 아니, 아 모르죠. 혹시 아니에요, 모르죠. 아니에요. 저 대학교 생활을 실제로 많이 안 해봤어가지고. 아 네. 네. 조금 궁금하네요. 근데 제 선배 네. 중엔 없었어요. 네.
아, 은진 선배 중에는 아, 네. 보시고 계시면 어떡하려고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다른 느낌의 멋있음이 네. 있는 선배들이었거든요. 네. 네. 이거 전공서적 되게 가벼운데 네. 네. 가볍구나. 네. 생각보다 이게 좀 예상치도 무거워요. 못한 무게거든요. 진짜 네. 무거워. 아, 저 여기 가벼운 서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런 것도 있었네요. 네. 약간 그 있잖아요. 대학생처럼 들으려면 약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앞표지로? 아, 이렇게. 네. 여러 걸음. 아, 소중해, 소중해. 네, 정말 진짜 대학생 느낌 나네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원피스 같은 지금 딱 이 모습은 어느 대학교에 가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잘생기고 예쁘시네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대학교 연합 모임 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특별 활동을 하기 전에 소규모 팀플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역할을 성실 성의껏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네. 그 가끔 그 팀별 팀 과제 하면 네. 가끔 정말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다행히도 팀플 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트 조각만 맞추면 되는데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화면이 분할돼서 네. 나갈 거예요. 같이 화면에 잡힌 분들과 하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총 3개의 하트를 만들 건데 첫 번째 팀플 화면 주세요. 몇 초? 야, 어, 저희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트예요? 아, 우리도 하는 거였구나. 아, 전 했어요. 아, 이건가? 아, 잠깐만. 아니, 저희 원피씨 그쪽 말고요. 반대. 아, 그거. 밑으로. 아니. 그 위로. 됐다. 네, 이렇게 해야 되나? 형 좀만 나가 봐. 이렇게? 이씨.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네. 끝. 아, 이 정도 넘어가죠. 네. 네. 이 정도면 된 거 같아요. 와. 된 거 아니에요? 잘하셨다. 네, 이런 식이에요. 난 물도 넣었는 줄 몰랐어요. 아, 이거 연습이에요. 연습이에요. 이었다 치고. 네, 두 번째 팀플하면 네. 보여 주세요. 한 개 완성. 야, 또 나왔구만. 좀 화면을 네. 아, 이거 아닌데. 네? 반대. 저반전이에요, 여러분. 아, 저 원피씨 반대로. 네. 아, 그쪽. 네? 아, 내 쪽으로 와요. 맞죠? 네. 오. 아, 오케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못 하는 줄 알았네. 네. 아, 정말 누가 봐도 하트였다. 마지막 팀플 화면 잡아 주세요. 아. 이거를 우리 둘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밑으로 하도 되게 잘. 자, 화면 붙여 주세요. 아, 팔 밑으로. 팔이 떨려요. 팔 밑으로. 야, 하트 치고 꽤 긴데,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괜찮으셨네요, 네. 한번 해주실래요? 뭘요? 뒤에 거? 아, 예. 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수해야 할 특별 활동을 해볼 건데요. 며칠 전에 학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는데, 이렇게요. 보이시죠? 심야에 참견 그 시절 찐사랑. 대외 활동 공지.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시간인데 심야에 참견이라고 이게 그 추억 속에 묻어둔 연애들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고집어내는 친구들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차곡차곡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의 사연을 같이 읽고 네.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저희 이제 심야에 들어 하다 보면은 약간 심야에 들어 안에 조그만 코너예요. 심야에 참견이라고 자기의 연애에서. 그 사랑 얘기. 네. 아, 너무 좋아요. 재밌잖아요. 혹은 진짜. 뭐 약간 그 애매한 관계에 계신 분들 네. 아니면 이미 헤어지신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네. 오늘 우리 배우분들의 의견을 우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첫 번째 사연 나우 네. 바라기 베베님. 전교 1등인 남자친구에 비해 처음 시작이 세요. 아이고. 저는 평범했어요.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을 때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 공부에 방해될까봐 말은 못하고 혼자 도서관 계단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감정이 터져버려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그걸 알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꼭 말하라고요. 근데요 저는 힘든 순간이 오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공부에 방해되는 것 같고 저 때문에 성적 떨어질까봐. 그리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갈 텐데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는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을 텐데 하고요. 친구들은 아직도 이런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좋아해서 헤어진다는 말 아는 사람들은 잘 알걸요. 가끔씩 생각나요. 제 바람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와, 너무 어렵다. 진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해는 되는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미 만나고 있는데 이미 전교 1등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남자친구분이. 네,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이 내 공부에 너가 방해되려고 말을 해준 게 아닌데 너무 지레 짐작하고 먼저 이렇게 헤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맞아. 왜냐면 공부 잘하는 것도 원래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었을 거고 네네. 이게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죠. 너무 아는데 네네. 뭐 당연히 저도 뭐 이런 사연을 받고 뭐 당연히 제가 그걸 겪어본 건 아니라서 네네네. 함부로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쵸. 근데 짐이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짐이 되는 구나. 네. 그래서 얘기라도 해보면 좀 되는데 네. 혼자서 판단하에 이렇게 한 거 하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참. 네. 혹시 강율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아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걸 알고 만났다 뭐 이런 네. 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같은 생각 아니요 전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혼자 판단하고 보내주신 분이 네, 혼자 판단을 했고 혼자 생각을 했고 혼자 결론을 내렸고 상대방의 의견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잖아요. 얘기를 나한테 해줘라. 그럼. 근데 그 말마저도 그냥 무시를 하고 자기만의 판단으로 행동을 했다면 와우. 남의 행동을 빌어주기보다는 그쵸. 본인을 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은 약간 오히려 나도 이쪽이에요. 네. 맞아. 이게 나도 이쪽. 자기가 물론 이제 보내주신 분은 정말 생각 많이 하고 마음고생을 하셔가지고 내린 결정이셨겠지만 오히려 헤어지는 게 그 남자분한테 더 공부에 방해가 그쵸. 될 수도 있었던 거라서 그분은 갑자기 있다 마른 하늘에 그냥 날벼락 맞은 걸 수도 저는 있어요. 이럴 수도 네, 있다 생각하는데 진짜요? 네 저는 혼자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쵸. 이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이해는 돼요 맞아요. 네. 참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네, 네. 남의 연애 사람 네. 네. 사람마다 다른 사랑 이야기라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정확히 너무 자세히는 모르니까 네, 최대한 좋은 결정을 하셨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네. 네. 그래도 뭐 네.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쵸, 그쵸. 네. 사실 또 네. 여러 가지 네. 경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좋은 사람을 그쵸. 만나는 것 같고 그쵸.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더 좋은 분을 재밌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남 연애 얘기. 그렇죠. 그러면 다음 사연 은진님 한번 읽어볼래요? 아 네. 아기 베베님. 네, 아기 베베님. 저는 귀여워라는 말이 싫어요.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만 보면 귀여워라고 말하던 애가 있었어요. 제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다가 눈이 마주치면 크 귀여워. 노트에 필기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제 글씨를 보고 아이고 귀여워. 또 언제는 제가 앞머리 잘랐다고 하니까 빤히 보더니 귀엽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걔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반 친구가 목도리 샀다고 자랑하니까 걔한테도 귀엽네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그때부터 마음 접고 걔가 귀여워라고 할 때마다 너도? 라고 받아치고 끝냈어요. 아니 왜 쓸데없이 귀엽다고 해요? 제가 오해했던 걸까요? 오해하긴 했네 근데. 그쵸. 오해할 수 있네. 유재야 유재. 유재야. 진짜 오해할 게 너무 자 이거 한번 네.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다섯 개로. 오해다 오해가 이런 오해. 오해 한번 손 들어볼까? 오해. 근데 진짜 귀여워서 귀여워라고 야, 얘기할 수 맞아,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오해만 했다 손. 근데 모든 걸 다 귀엽다고 해버리면 조금 오해할 만해. 네, 네 왜 저도. 자꾸 귀엽다요? 저는 이거 오해할 만했다. 네, 근데 오해할 만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약간 그냥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도, 그냥 네. 귀여워 이런 말 많이 하는 타입이어서 귀여워를 거의 약간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저도 많이 쓰는데, 그치 언니도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는데 원필 씨가 제일 귀엽다고 많이 하긴 해요. 원필 씨가 제일 많이 할걸요? 저도 사실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쓰다가 혹시나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귀여운 말 던졌는데 그분의 반응이 살짝 이런 반응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귀여워. 살짝 애매하네요. 어렵다. 오해할 것 같다 하면은. 저희도 많이 썼던 표현이어가지고. 맞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잘생기고 이쁘지 않은데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귀엽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만약 그런 거였으면 그 얘기도 맞아 있다고 듣긴 했어요. 그러면 세 번까지 허용. 세 번까지. 아, 이제부터 횟수 제한을 두는 거죠. 네. 좋다 좋다. 내가 마음에 없는데 그냥 단지 귀여워서 하는 말이라면 세 번까지.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 사연 봤을 때 문제는 귀엽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상황들 있잖아요. 맞아요. 물을 마시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귀엽다고 하고. 어 뭐야? 근데 네. 물 떨어갔는데. 앞머리 잘랐다고 하니까 빤히 보더니 이게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 진짜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결혼까지 생각했어. 언니 이런다니까. 트렌디야. 제가 봤을 때 그 귀여워라는 표현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약간 오해를 불리게 부르지 않았나. 유재.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분. 쥐기는 유기호님. 3년 전 제가 중2일 때였는데요.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고는 좋아합니다. 이거 뒤로 불러주시겠어요? 참으려 해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야. 자 와, 온 노래야? 하면서 좋아합니다. 열창을 좋아합니다. 우리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데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열창을 하는 거예요. 완전 심장 떨어지는 줄. 저 그때부터 걔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뒤에 있는 친구한테 불러준 노래였대요. 어떡해. 아 진짜요? 너무 아차졌다. 그래도 노래는 지금까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아 너무 민망하셨어. 야 이거는 아이고 너무 민망하셨을 것 같아. 이거 어디 저희 가끔 근데 이게 좀 거리가 멀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옆 사람을 보고 있는 거고 막 사실 그런 맞아, 경우가 맞아요. 좀 있어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거 아이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열창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분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분한테 씁쓸하네요. 아 진짜 씁쓸하네. 이거는 그냥 씁쓸하단 말밖에 나오지 않는 어떻게 넘어가죠. 예. 네. 다음 사연 혜원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너를 정말 많이 좋아했님. 저에겐 가끔씩 떠오르는 풍경이 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요. 반에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우산을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랑 쓰면 된다면서. 솔직히 저는 이게 저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사친한테 얘기하니까 걔가 야 진짜 좋아했으면 같이 쓰고 가자고 하지 그걸 왜 빌려주냐 이러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면 우산 하나 나눠 쓰고 싶어서 있는 우산도 갖다 버리고 없는 척 한다고요. 근데 너한테 우산을 줬다? 그건 그냥 빌려준 거래요. 저보고 왜 이렇게 순진하니에요. 기현 오빠, 창균 오빠 그리고 배우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산을 빌려준 그 남자애가 저를 좋아한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강일님 뭔가 되게 아 그냥 오늘 사연이 이 어린 친구들이 다 그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에요. 사실은 너무 예뻐요. 뭐 저희들이야 이제 그냥 오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설렘이고 진심일 수 있는 만약에 이제 뭐 강일님이 이제 학교 끝났어요. 네. 비가 옵니다. 네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대로 같이 쓰고 간다? 아니면은 우산을 주고 간다? 어렵다. 저는 좋아하는 친구라고 하면 같이 쓰고 가야죠. 아. 그래야 더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직진이시죠. 그럼 포인트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다. 저는, 만약에 저였으면은 저는 우산을 그 친구한테 주고 비를 맞고 가거나 친구랑 쓰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진짜 좋아한다면은 이 우산 안에 같이 쓰고 가는 이게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가깝잖아요. 우산 저도 못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맞아. 제가 어쨌든간에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우산을 돌려줄 때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라도 할 것 같습니다. 전 그것 때문에 같이 쓰고 가는 건데. 잘하네요.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서 집도 알 수 있고
같이 바로 구하게요. 아니 우리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 되죠. 우리 저는 저도 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같이는 모습을 맞아 맞아. 저도 그러니까 네. 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사올 것 같아요 우산을. 못하는 타입이라.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아. 내가 우산. 은재님은 사오세요? 네 하나 같이 아. 사서 우리 같이 걸어가자. 아 각자 쓰고. 네. 아 진짜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각자 쓰고. 저는 저 같으면 우산 주고 신경 쓰이게 하려고 비 맞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뒤에 카메라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잖아. 좋아요? 뒤에 카메라 감독님 너무 좋아하세요. 오케이. 아, 뭐 그렇다고 해야 돼. 지금 혹시 좋은데요?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봐. 아, 진짜. 진짜 우리 네, 좋았어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말하니까 멋있긴 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을 내려야 돼서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근데 진짜 단순히 호의일 수도 네, 호의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저도 호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귀여보다 더 그냥 네, 아, 맞아요, 던질 수 맞아요. 있는 살짝 그 배려. 네, 네 배려 배려. 우리 강율님이 다음 너와 나의 밤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그 아이를 좋아했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 애는 저랑 성격이 비슷한 학원 친구였는데 성적으로 이겨보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친구들한테 그의 얘기를 자주 하고 걔가 없으면 심심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쉽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사를 가고 그애에게 톡이 자주 안 오면서부터 서운한 감정과 아쉬운 그런 막 감정들이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때 느낀 것 같아요. 아 내가 걔를 좋아했구나 하고요. 이별이 없는 이별이라 이렇게 가끔씩 추억이 되네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사 같았습니다. 그러게. 네. 추억을 계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애써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 네. 참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깨달았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감정이라서 후회가 맞아 맞아요. 근데 이래서 또 추억인 걸까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가요? 네, 후회가 아. 정리 안 하는 것도 괜찮은 맞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시 연락해보면 맞아 연락 아, 다시 연락하는 것도 괜찮고 네, 다시 연락해보는 친구 사이였을 테니까. 그리고 시간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엄청 애틋하지 않을까요? 괜히 나만 막 엄청 막 이런 감정 같은 거 있고. 저도 그냥 냅두는 걸로 네. 그 친구도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 네. 이미 전화도 갔고. 어, 그렇구나. 네. 아, 아니에요. 왜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진? 그냥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잘 이사 갔으니 나는 너 좋아했었다. 아, 이렇게 아, 한번 딱 던지고 그 친구 마음이 또. 확인이 되면 아, 맞아 맞아 맞아. 딱 정리하기도 쉬울 것 같고 약간 맞아, 그럴 맞아. 것 같아요. 정말 그 상대방도 친구라고 느꼈다면 아, 네. 아 그랬냐 몰랐다. 근데 나는 널 친구로 생각했다. 이러면 속도 후련하고 해볼 만큼 해봤고 아, 나만 약간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정리가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요 진짜로. 나만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근데 사실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그렇죠. 정리는 내가 그 결과를 나만의 좋았던 추억인지 이걸 알고 싶으면 우리 강율님 대답대로 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맞아, 그냥 내 안에서 내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래. 하면은 그냥 네 천천히 흘려보내시는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읽어볼게요. 나는 너의 배변님. 가끔씩 제 귀전을 때리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주세요. 제가 무서운 걸 엄청 못 봤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저보고 공포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 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 걔가 저보고 야 우리 공포영화 보러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진짜 무서워서 싫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다른 고등학교를 가면서 걔랑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우리 공포 영화 보러 갈래? 라고 했던 말이 어쩌면 날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 저 좋아한 거 맞죠? 가끔 생각나요. 그때 같이 영화를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허. 와. 이거는 아니, 뭐 오늘 뭐 답을 제대로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만 에, 이렇게 자기만의 좀 그 일단 상황들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 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와 아, 중학교 네, 1학년이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중학교 1학년이라는 아, 나이와 아, 맞다 맞다 맞다. 중학교 1학년이면 무슨 공포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입장이 되나요? 그, 어, 잘 모르겠네요. 14세? 그래요. 뭐 공포 영화가 네. 있다. 근데 이제 뭐 나이가 일단 좀 굉장한 힌트인 것 같고 네,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앞에 앞전에 이제 깔아두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보러 갈래라고 했다는 거는 좋아하는 거죠. 이건 그쵸? 맞아. 이거는 확실하다. 뭐 이거는 정말 뭐 오해를 불러 이렇게 소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같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중학교 맞아요. 1학년 저도 공감이면 맞아 그랬어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 좋아했네. 네. 주위에 이런 분들 가끔 있죠.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한 번씩 던지시는 분들. 맞아 약간 헷갈리게 뭐지? 네네 있어요 있어요. 귀엽다. 아, 또 귀엽다 유재. 우리 어필님 어필님 유재인가 되셨어요. 귀엽다. 아니 유재인가 되셨어요. 그러네요. 아 이런 사람이 이제 착각을 좀 불러 일으키는구나. 네. 네. 아, 네. 뭐야 그래요. 이 친구 죄송합니다.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 댓글도 다 설레하잖아요. 아니 아니다. 고백 달겨 아... 이래. 신비 아파트? 신비 아파트가 뭐지? 신비 아파트가 애니메이션. 귀신 나오는 애니메이션. 아 귀신 나오는 만화. 약간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느낌. 오, 네. 무서운 게 딱 좋아. 아 무서운 게 딱 좋아. 우리 세대. 무서운 게 딱 좋아. 그게 뭐예요? 그 책 저희 예전에 아, 학생 때 나왔었던 그 네. 만화책. 아 저 학교 괴담 막 이런 건 아는데. 어 맞아. 학교 괴담 그거랑 비슷한. 맞아 맞아 맞아. 그렇군. 아니 알아요. 알아요. 아, 네.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네 저희 또 특별 활동 일수한 만큼 선물로. 특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특효도 있습니까? 네, 특효가 있어요. 대단하지, 엄청난데요. 우리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할 때 네. 랜덤 특효를 넣어주시니까 한 분씩 우리 원필님부터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아 지금 이게 아 이런 이게, 겁니까? 아 이게 감정 있는 게 아니라 랜덤이에요 랜덤. 아, 좋습니다 랜덤. 좋습니다. 하필 또 저기 걸렸는데 좋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진짜 핫하다는 심야 아이돌이 또 나와서 아 예. 우리가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는 못 해봤었는데 네네네. 오늘 좋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아, 예. 또 기회가 된다면은 더 우리 네. 제가 조금 낯을 가려서는데 나오면 나오면 우리 좀 더 네.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명도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너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유 아닙니다. 진짜 너무 잘 놀다가 가는 것 같고 아 좋은 밤 되세요. 마이데이 안녕. 네. 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은재님. 오케이. 꼬부는 이따가 다 같이 챙겨보자. 그렇습니다. 은재님 어떤 특효가 나올지. 아, 뭐야? 아 이게 이거 잠깐만 이게 잠깐 잠시만요. 랜덤 맞아? 이게 운이 좋으신 거지. 좋겠다. 네. 다시 네. 은재님. 저도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좋은 기회 경험이었던 네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넷이서 나온 것도 되게 오랜만에 뵀거든요. 저희가 진짜 친한데 네. 스케줄이 잘 안 맞는 관계로 오랜만에 네네, 봤는데 네네. 네, 그래서 너무 되게 좋은 추억이 같고 네. 저희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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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스위치하시네요. 아, 네. 아 특히 맞춰가지고 귀여워. 네. 우리 혜원님 과연 어떤 특효가 뭐지? 나올지 오, 오 아. 하트가. 네, 이렇게 오늘 신비 아이돌에 나와서 근데 되게 코너도 여러 가지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뭔가 이 조합으로 방송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뜻깊었고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안녕히 주무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강일님 뭐가 나올까? 아, 와 파이어 어쩔 수 없나 봐. 강일하고 나오는 툴을 어쩔 수 없어. 이건 정해진 거. 이거는 핫핑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거슬리네요 특효가. 뭔가 멘트를 치고 싶어도 네. 네네. 일단 뭐 진짜로 저희 네 명이
이제 그때 화보 작업 이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생방도 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바꿔드렸어요. 샤랄라, 샤랄라 처음인데 센스 원하시는 거? 네, 이렇게 뭔가 정해진 주제가 아니고 자유롭게 이렇게 네 명이서 대화를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명이 다 모여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그리고 너무 잘 진행도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 잤다. 너무 졸려. 전 다 잤다. 막이래.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어디죠? 아, 너무 퍼다 너무 퍼주시는 거예요. 아, 원래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진짜. 아, 어디 있을까요? 네네. 막 어허라. 어디 선물? 아, 여기, 네. 여기 있나요? 아, 그렇군요. 오, 먹는 거? 어? 아, 먹는 거는 아니고 저희 키링인데. 네. 어, 네. 아, 요 앞에. 예, 예, 요 앞에 아, 있는 네. 키링인데 저희가 이제 이걸 팔질 않아요. 네. 와. 그렇게 팔지 않아서 비매품 받으려고 데뷔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로요? 예, 예, 예. 어, 그 정도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죠? 이거 여기 개수. 아, 개수대로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일단 하나씩 드린대요. 아, 네. 그런 거죠? 네, 네. 하나씩 드린대요. 저도 진짜 오늘을 감사합니다. 위해 데뷔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어이, 루트가. 어, 긴장 많이 풀리셨네요. 어, 끝나가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키링을 받으셨고 이제 네. 저 이 받으시면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네. 보험 사기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만 찍으시면 되는 거 같아요. 멤버십 네. 혜택은요? 네? 아, 죄송해요. 멤버십 혜택이요? 혜택. 멤버십 혜택은 나오시고 싶으실 때 네, 연락 주시면 정말요? 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좋습니다. 와. 그럼 메인을 교체를 욕심은 그럼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연기 아 지도를 네. 저를 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네. 안쪽으로 살짝 네 아, 뒤로 뒤로 아 요 뒤로 네 사진을 찍어야 돼서 아예 진짜 저 뒤로 뒤로 아 두 분 앉아 계시고 아, 앉아 계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아, 다 같이 네, 한 화면에 그런 거 봐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카메라 잡아주세요. 네 거기 또 앉을까? 네 카메라 강릉님 네, 이쪽인가요? 네 이쪽 카메라입니다. 셋 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가입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입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웅해 드리면서 노래는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거네요. 바뀌었나요? 네. 네네. 언제 바뀌었어요? 노래는 좋았습니다.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사랑 이게 맞나봐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내 한마디가 분위기를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설렌다. 이 말은 틀렸다. 처음은 낯설고 조금 이상하다.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조차 처음에는 어렵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기고, 그걸 우리는 애정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한다. 애정에는 답도 없지. 사랑은 순간에도 발현될 수 있지만 애정은 충분한 시간을 담보로 한다. 어색했던 것들에 정이 들고 익숙해지고 어느새 일상이 되고, 그렇게 나의 우주는 애정하는 것들로 채워져 간다. 꼭 처음이 아니어도 설렐 수 있다. 익숙함에 설렘이 더해지면 오히려 좋아. 더 이상 살아남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되면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요즘. 그리고 오늘 하루 왜 이래? 잘 보내고 있나요? 왜 이래? 네, 이제 진짜 심야에도 체크아웃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 제가 방금 전에 웃었던 게 그 오히려 좋아 갑자기 되게 감성적인 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희들끼리 많이 하는 말이죠. 네, 오히려 그래서 좀 웃겨가지고 네, 네 좀 웃었습니다. 재방송은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도 또 재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뮤직앱5에서 전 회차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친한 친구들이죠. 아스트로 진진 씨, 라키 씨가 체크인합니다. 저희랑 오래 본 사이이기도 하고 사소한 얘기들도 가끔씩 하기도 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이 이런 날이라고 합니다. 작년 오늘 제가 나와 후에 처음 온 날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벌써 민혁 씨 보고 싶은 게스트로 와서 뭐 라이브도 하고 형원 씨랑 통화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아이패드 엄청 많다고 뭐 카메라 많다 이게 네이버의 자본이냐 막 이러면서 했던 게 벌써 1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희 씨는 얼마나 됐어요? 나 왜 처음 오고 나서? 네. 나보다 더 일찍 오지 않았나? 제가 먼저. 네. 창균이가 저보다 일찍 왔어요. 아, 제 주원 형에 이어서 두 번째 보고 싶죠. 그 몬스터 게스트였다고 하는데, 아 어쨌든 아름다운 지난 날이네요. 그래서 네. 말이죠. 오늘 끝곡은 유지한 님의 지난 날입니다. 네, 1년 전에 보고 싶죠에서 틀었던 곡이라고 합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퇴근합니다. 꿈임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그리워
추억이란 아름다운